사실 오늘 그 어떤 때보다도 올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오려고 선봉 출전했는데 시작부터 프로토스와 박영민, 손석희 만나서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상한까지 벌어졌을 때 첫 번째 리콜을 통해서 전장 선수의 그 전진되어 있는 병력들을 싹 잡아먹고 거기다가 한 번 리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리콜까지 가면서 야 이거 다섯이 지키고 손석희가 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세 번까지 끝까지 다섯이를 밀어야 내가 이긴다라는 것을 전장 선수 너무 잘 알고 끝까지 몰아붙였던 것이 전태영 선수의 역전에 가장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태영 선수가 그 더블 넥서스 한 거를 갖다가 벙커링 해가지고 이제 치즈러 씨로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태영 선수가 조금 마음을 약간 좀 너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전태영도 소수기 형수의 그 강력한 질러 드래곤 러쉬에 화들짝 야 이거 지는구나 생각 사실상 했을 겁니다, 솔직히.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투지를 전태영 선수는 잘 보여줬고. 아, 손석희 선수는 멀티태스킹이 아주 이제 빨라 보이진 않는데 너무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게끔 스스로 역전자가 백서스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집중력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스가 사실 이재동에게 선길, 김태경에게 올킬 당하면서 완전히 양쪽 가슴이 다 멍들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공군의 에이스 맞아서 진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올킬 해보겠다 전태영 선수 딱 내밀었는데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탁베니스탄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전태영 선수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태영이 오늘 선봉 올킬을 향해서 달려가고 선봉 올킬을 한다면은 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태영 선수에게 공군 에이스도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올킬의 대상이 공군 에이스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세트 흐름을 끊어주는 중요한 그런 라운드가 될 텐데 과연 어떤 선수, 변영태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태영 끊기 위해서 변영태 테란정 잘하는 변영태가 나와야 돼요. 네, 뭐 테란정 연승 기록 이런 거 뭐 스타리그에서 이런 것도 변영태 선수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변영태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테트전이 제일 셌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다가 이번 시즌 2승 2패 딱 4번 나와서 2승 2패를 하고 있는 중에 테란전 두 번에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지금 그 포트리스인데 포트리스에서도 변영태 선수 이전 2승 네, 그 전태영 선수가 포트리스에서 2승 2패고 금번 시즌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테란전이 4승 3패로 약간 떨어지고 이런 그 모든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딱 변영태가 나올 위치에 변영태를 잘 박았다는 거예요. 네. 1경기에 박영민도 그렇고 2경기에 손석희도 그렇고 참 전태영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선수들이 배치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킬 또는 상킬까지 밀려난다면 야, 저 공군 가봅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변영태 선수는 신병으로서의 각오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전태영 타도에 나서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지 세 번째 세트 포트리스로 가보죠.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먼저 2킬 기록하면서 자, 전태양 이번 시즌 첫 올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의 진영이 위쪽에 배치되어 있죠, 테란.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색 테란입니다. 변영태 선수인데요. 네, 뭐 1, 2경기에 나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경기에 변영태 선수가 나왔다. 확실히 이메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곽 쪽 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본진 앞마당 센터까지 다 평지잖아요. 네. 프로토스가 좋아서 프로토스가 나올 수가 있는 맵을 네. 저는 사실 아버님인 줄 알았는데 삼촌이셨군요. 제가 확실히 눈썰미가 그 딱 보고 아빠라기엔 너무 젊으시네요 이런 얘기 원래 아까 하려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그래서 아버님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네. 삼촌이셨군요. 자, 참 좋은 뭐 삼촌 만나서 조카들이 호강하네요. 젊은 아빠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전태영 선수 현재 14승 8패 무엇보다도 특히 위너스 리그에 들어서 시작이 너무 강력한
최근 들어서 분위기 딱 올라있는 그런 선수들 만나서 2패.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는 오히려 전태영 선수가 리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깜냥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다시 또 새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생각에서 공군의 상대로 선봉 올킬 하고 다시 또 태평리산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태영 선수도 중요하고 상대하는 변혁태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그 외곽 쪽 선물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평이잖아요. 이게 원래 프로토스가 좋아야 되는 건데 변혁태 선수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언덕 올라갈 필요 없이 달려가서 그냥 싸우면 되니까. 방전사니까요. 네. 변혁태는 뭐 그냥 요즘 그 변혁태 선수하고 태태전하면서 하고 이렇게 진다면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태태전이야 뭐 그냥 서로 간에 바탕 해가지고 203이지 뭐 그러고 있는데 변혁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일단 초반 평화. 당분간 어차피 평화지 뭐 이러고 있는데 막 달려드니까.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선수란 얘기예요. 그렇게 시원시원한 경기가 좀 나와줘야 공그레이스도 좀 힘이 나죠. 특히 신병에게 위더스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승수 쌓는 대로 고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프로게이머의 신인들도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그냥 달려가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뭐 이런 정신들이 확실히 공군의 신병들에게도 계속 풍겨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변혁 선수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신도열 선수가 1월 19일 그리고 박세정 선수가 1월 20일에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팬클럽에서 미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주셨다고 하네요. 폭스가 이제 다음 경기가 23일이다 보니까 생일은 좀 일찍 해주는 것이 그렇죠. 좋겠죠. 당겨서 생일은 해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게 생일 맞은 선수들도 있고 전태영 선수가 이렇게 달려주고 있으니까 아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변혁태 선수가 아무리 이제 공격적이고 막 달리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도 일단 온팩 더블 까지 가고요. 네. 네, 그렇죠. 무조건 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SCV 다 데리고 막 달려 그냥. 좀 먹어야지 좀 달려갈까. 그러니까요. 네. 가다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정찰을 전태영 선수가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태영은 바로 가서 찾았고 삥 돌아가고 왔어요. 열심히 달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운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좀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해보니까. 네, 좀 운도 따라주고 그리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운도 따라주는 것이고. 그럼요. 네. 자, 스타포트 올리고 있는 전태영 선수의 진영이죠. 원팩 이후에 원스타 변수를 좀 두죠.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빌드를 전태영 선수는 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원팩 토리에서 뭐 시작 달고 이후에 뭐 탱커도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레이스로 상대방의 그 체제 자체를 계속 확인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중장 기준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전태영 선수의 생각이네요. 거기다가 아카데미까지 이거는 정말 안전하게 테란드 테란전에서 제일 안전한 빌드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변형태라서 그런가 봐요. 변형태 선수는 아직도 전태영이 스타포트를 완성할 때까지 원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투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벌처 중심이 아니라 탱크를 좀 생산을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반을 좀 넘어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팩토리가 조금 늦게 늘어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마당 돌아가는 타이밍은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만 입구 쪽 노란색의 전태양에 벌쳐 살짝 한번 왔다 갑니다. 그렇다 해도 그런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 해도 전태양 선수가 확실히 발빠르구나.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손속만 빠른 것이 아니라 막 팽팽 돌아간다는 거죠. 사실 그럴 나이죠. 그렇죠. 전태영 선수가 거기다가 클럭킹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는데 일단 변혁태 선수의 아머리가 완성되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카데미까지. 야, 일단은 아머리 아카데미가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변혁태 선수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태영 선수의 레이스가 별다른 재미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갔다가 그냥 본진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림이 되면 야, 전태영은 스타포트까지 갔는데 변혁태는 이제 투팩 올리고 있어요. 근데 스타포트까지 간 거기다가 또 에드온 붙이고 클로킹 개발하고 이 모든 자원이 약간 아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버린 자원이 되는 그런 그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변혁태 선수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클로킹 끝났어요. 자, 팩토리에서 이제는 골리앗이 나올 테고 거기에다가 컴세까지 바로 앞마당과 본진에 두 개를 동시에 달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레이스를 막아준다 동시에 한번 변형태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나. 그것은
베럭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센터 쪽으로. 네. 예, 이게 전 태양의 안마당 쪽으로 도착할 때 변형태의 탱크 골리앗도 진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레이스는 아직까지 1K 기록하면서 거기에 벌써 골리앗 나왔고요. 자, 컴셋 달리기만 하면 아, 요 작업도 끝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아, 정확히 좋은 타이밍에 살짝 빠져주는 전태영 선수였고요. 예. 자, 그렇다면 변형태 선수 한 번, 살짝 한번 맞아줬고 그리고 나서 추가 확장 가져가죠, 전태영 선수. 자, 일단은 지금 원팩토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전태영 선수이기 때문에 물량에서 변형태 선수가 앞선다는 얘기가 되고요. 변형태 선수가 예, 베럭시야, 이 베럭스를 살려서 앞마당까지 쭉 압박을 가줘야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네, 근데 어쩌고 뭐 골리앗을 일부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변형태 선수다 보니까 탱크 숫자에서 압도하는 바는 없고 뭐 일꾼 좀 던져준다든지 벌처가 선봉대장들이 좀 앞서 달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저 3탱크 배치되어 있는 거를 끊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형태 선수는 사실은 팩토리가 많은 지금의 이 일순간이 사실 좀 기회였는데 아, 이것이 허무하게 그냥 턴이 넘어가나요? 그래도 이제 변형태 선수가 이제 센터 쪽 멀티를 가져가면서 예, 어느 정도 그 중후반을 도모하고는 있는데 자 일단 이 레이스가 3개까지 모였다는 부분이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변형태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중간에 요격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됐을 텐데 추가 확장도 지연이 됩니다. 언제 또 벌처가 저렇게 빠져가지고 SCB를 또 잡아주나요? 기미 납니다. 날렵해요, 정태야. 네, 저 레이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얻어들인 소득은 별로 없긴 없습니다만 예, 레이스를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변형태 선수가 사실상 투팩이 빨랐으니까 원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태영 선수에게 타이밍 한번 잡아가지고 확실히 예, 데미지를 주거나 아니면 입구 쪽을 완전히 조여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타이밍을 그냥 무난하게 전태영이 살짝 넘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추가 멀티는 더 먼저 가져갔고 네, 그리고 팩토리 숫자도 이제는 오히려 전태영 선수가 먼저 4팩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도 좀 스탑포트를 올려주면서 드랍십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 센터는 변형태 선수가 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잡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드랍십까지 확보를 해서 한시 쪽에 뭐 드랍십 한 개 날리면서 견제 가지고 거기다가 센터를 변형태 선수 잡았으니까 3센시 드랍을 통해서 전장 선수의 본진까지 드랍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도 스타포트와 드랍십 확보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전태영 선수가 레이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랍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참 쉽진 않습니다만 자 그것을 변형태 선수가 다 해줘야 돼요. 이거저거 다 해줘야 전태영을 꺾을 수 있습니다. 센터 탱크 라인 좋고요. 거기다가 전태영 선수는 이 레이스로 결국에는 드랍십을 좀 잡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은데 그쵸, 만약에 드랍십을 못 잡고 레이스가 줄어든다 이러면은 말 그대로 레이스 쪽에 투자한 자원이 정말 아까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 대신에 레이스를 이제 공중동선을 완전히 완벽하게 잡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골리앗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살짝 빼줬고요. 레이스로 이미 시야는 밝혀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전태영 선수가 경기판 자체를 리드해가면 변형태 선수가 좀 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어쨌거나 변형태 선수가 뭔가 그 경기가 약간 답답하게 진행되는 이런 느낌 좀 있죠. 지금은 진짜 드랍십을 모으는 이런 플레이 그리고 드랍십으로 요소를 팍 찔러주고 요런 그 기동성을 누가 잘 발휘를 해주냐에 싸움이 되는 단계인데 전태양 선수는 안전하게 선멀티 가져가고 있는데 공중을 잡고 있고 변형태 선수는 중앙멀티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가고 있지만 중앙멀티가 요즘은 오히려 자원이 더 적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원드랍십이 변형태 선수가 나왔는데 한시 쪽으로 날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전태양 선수가 11시 쪽에 집중을 한 나머지 레이스와 그 탱크들을 11시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시 쪽을 치면서 전태양을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 박자씩 전태양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려면 변형태도 움직여야 돼요. 네, 지정을 쫙 보고 이제 옆쪽에서 치는 쪽으로 전태양 선수가 이동을 했고 센터 라인. 선수가 그 움직임을 감지한 다음에 탱크 배치를 바꿔서 잘 막아냈고요. 네, 자 그리고 드랍십 올라가죠. 말씀하신 한시예요. 네, 한시를 흔들어준과 동시에 다른 쪽도 동시 타격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한시 쪽이 아니었는데요. 정확하게 변형태 타이밍은 참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골리앗 레이스로 공중을 잡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골리앗으로 SCB는 잡을 수 있지만 커맨드까지는 못 파괴시키거든요. 네. 전태영 선수가 드랍십으로 바로 수비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는 여기 이 공격이 끝이 아니라 이 공격을 시작으로
다른 공격이 재차 들어가야 됩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네, 그래도 단 돌리한 4개가 갖고 일부를 제법만 잡았어요. 그러게요. 네. 자, 이런 공격들이 병역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가되고 누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창 선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공격 자체가 견제고 뒤이어서 또 다른 공격이 다른 쪽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네, 드랍십을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자, 드랍십 2개까지 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계속 예, 전태학 선수가 계속 숫자는 많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속도전이 된 상태인데 2개요? 네, 사실 태태전에 있어서 답답한 태태전에 또 속도전이라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게 센터를 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센터 쪽에 자리 잡고 있던 탱크들 전태양을 걷어냈습니다. 네. 오늘도 전태양의 허를 찌른 센터 공격이었는데 전태양도 근데 드랍시 와요. 네. 약한 부분을 네. 치고 들어가야죠. 아, 여기서 머무르는 거는 네, 그렇게 큰 이득은 없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오히려 네, 이 병력들이 오히려 잡아먹을 수 있죠. 오히려 병역태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예, 예. 아, 방전사 모드 발동하나요? 네, 예, 요즘은 속도감에 있어서 전태양 따라올 선수가 없죠. 전태양이 속도 자체는 거의 최강인데, 예, 변혁태 선수가 지금도 움직임 자체는 전태양이 약간 빨라 보이거든요. 근데 변혁태 약간 예, 묵직한 맛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센터를 변정 선수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드랍십만 아껴준다면 드랍십 잡으러 온 건데요. 아, 여기에서 한 템포 드린가요? 드랍십 2개까지. 예, 네, 그래도 전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에이스가 다 떨어졌더라도 드랍십 저렇게 잡아줬으면 됐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지금 뭐 레이스들이 어디 날아다니면서 뭐 일꾼 막 잡아주고 탱크 속아주고 이럴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레이스들이 사실 쓸모가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쟤네 가지고 뭔가 소득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드랍십이 전사를 해야 되는데, 아, 레이스가 드랍십을 잡아줬으면 뭐 자기 일을 한 거고요. 그럼요. 병 선수는 예, 전태수의 본인 쪽으로 3세트 드랍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계속 실어 날라서 여기서 더 큰 타격을 줘야죠. 병역대 선수는 빨리 실어 날라야 주시거든요. 네? 자, 추가 뒷탱크 어머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실어 날라서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전창 선수 타격은 제법 입었죠. 네. 또 예. 전창 선수가 앞서서 레이스로 변혁태 선수의 드랍십을 2개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수비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안 그랬으면 이 드랍십에 5개씩 움직였으면 큰일 나죠. 뭐랄까요, 그 속도 면에 있어서는 진짜 그 어떤 선수들보다 떨어지지 않는 전태양인데, 속도감을 떠나서 예? 요즘 태태전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가 잘 없다 보니까 전태현 선수가 좀 예, 이건 어떤 생경한 느낌? 이것 때문에 반응이 잘 안 되는 예, 예. 이런 건가 봐요 지금. 예. 그러면서 네 번째 커맨드는 늦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커맨드까지 지금 늘어난 예, 변형태 선수기 때문에 이 승기를 끝까지 드랍십을 계속 주요 요소 계속 공격을 통해서 예. 이득을 거두게 되면 이거는 변혁태가 무조건 잡는 그림으로 나오는 네. 겁니다. 전태양을 잡으려면 이 정도 기민하게, 이 정도 빠르게는 움직여줘야 돼요. 침대 네.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결국은 깨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뭐랄까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했을 때 이쪽 저쪽에서 동시에 얘 컨트롤하고 제 컨트롤하고 이런 식의 난전이 나오게 되면 전태양이 확실히 우위에 있겠죠. 근데 변혁태는 어쨌거나 최소한 한 군데는 계속 공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어디든 변형태는 항상 때리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병력뿐만이 아니라 계속 자원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태양 선수 본인 쪽에서도 자원 타격, 네. 11시 쪽에서도 자원 타격, 자신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자원 타격을 주게 되면 물량 측면에서 변형태가 더 앞서갈 수 있다는 네. 얘기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태양 선수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변혁태 선수의 공세를 수비를 하면서 동시에 어딘가 공격을 해가지고 정신없는 서로 간의 멀티태스킹 경쟁이 되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변혁태의 진짜 광전사 모드 진짜 미친 듯이 몰아치는 이거에 수비만 하다가 볼일 남은다고요. 자, 네. 그러나 전태양 선수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한마디로 속된 발로 깨갱 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치고 또 치고, 야, 양 선수들 치열합니다. 네, 전태양 선수도 5시 쪽에 건물이 띄어져 있는 것이 네, 몰래멀티인가요? 네, 몰래멀티는 이제 커맨드를 짓고 있는데 그러네요. 스타팅을 결국에는 전태양 선수 좀 가져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5시는 언제든지 들키면은 네,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멀티고 네, 추가적인 멀티 뒷심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 전태양 선수고요. 네, 지금 변형태 선수처럼 공격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은 수비를 잘 못합니다. 수비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전태영 선수 수비 자체는 잘해주고 있는데 수비를 해주면서 역습으로 어딘가를 딱 찔러주면 그 공격이
고개 한 박 딱 들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네, 예, 변혁태 선수처럼 공격 좋아하고 예, 공격 자체를 잘하고 하는 선수에게 계속 공격하게 놔두면서 수비만 해주는 거는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아요. 변혁태 선수도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상대방 전창 선수의 드랍슛도 상당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여기서 맞춰서 예.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서 남는 선수가 누구일까요? 저 드랍슛 한 기가 더 많았었거든요. 전창 선수가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노란색 탱크가 더 많이 남네요. 그쵸, 예. 예. 40쪽까지 무리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30쪽에서 그 교전을 통해서 전태양 선수가 이득을 봤고요. 네, 근데 이제 병력이 조금만 더 많아도 네, 내가 똑같은 업그레이드 똑같고 뭐 이런 병력인데 내가 탱크 6기 상대는 7기 이러면은 상대 탱크 한 대 남기고 지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숫자가 조금만 나도 확확 벌어지는 건데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변혁태 선수가 1.4 컨트롤에 신경을 써갖고 예. 조금 잘 싸워준 거였어요, 좀 전에는. 지금 예. 변혁태 선수가 공이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예, 정면 충돌은 변혁태 선수가 유리하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 역시 또 전태 선수 바로 발맞춰서 공이업이 예. 됐네요. 아 이렇게 된다면 완전 팽팽합니다. 여기 예, 자 지금 전태 선수가 약간 여기 들어왔어요. 전태 선수가 약간 실수한 부분이 드랍심을 좀 잃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서 병력은 일단 내려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혁태 선수가 어떻게 그렇죠. 대응을 할지요? 이 부분은 변혁태가 막아줄 수가 있어요. 네, 가뿐하게 막죠. 뭐 일꾼들도 달라붙었고 예, 지금 전태영 선수가 자, 그리고 전지역에 센터도 같이 줍니다. 예, 드랍을 하면서 드랍숨을 두 기를 잃었고요. 예. 집중해야죠. 그렇죠. 여기 먼저 그렇죠. 자리 잡고 있었던 병력이 전태영 여기서는 득점. 바로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예, 동시에 전투가 막 발생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예, 그럴 때는 전태영 선수가 앞서 나가고요. 네, 예. 5시를 지금 변혁태 선수가 모르는 것 같지요? 야, 저거를 가져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알았다면. 네. 근데 5시를 지금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멀티 하나가 변혁태 선수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전에서 변혁태가 계속 이득을 거둔다면은 예? 예. 멀티뿐만이 아니라 교전까지 이득을 거둔다면은 변혁태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드랍십도 깨끗하게 살려서 가져갑니다. 예, 불리한 전태양 선수는 모든 드랍슛을 통해서 견제를 한다기보다는 드랍슛 한두 기로 그 변형태의 자원 쪽에 타격을 좀 주는 그런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교구 가서는 커맨드까지 파괴를 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병력을 잃었을 때 전태양이 손해보는 싸움이거든요. 자, 그래서 6시 우측 이 멀티를 계속 집요하게 노리죠, 전태양. 네, 어쨌거나 요 지역에서 전태양 선수가 득점을 좀 하고 저기다 이제 거점을 갖춰놓게 되면 덩달아서 5시가 또 상대적으로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태양 선수가 지금 전투 여기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전장은 아주 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여기 깨끗하게 제거하고 변혁태 선수는 5시까지 같이 제거가 된다면 금상첨화거든요. 그렇죠. 전태양 선수가 이제 6시 쪽 드랍시다 더불어 센터 쪽에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집중력에서는 전태양 선수 더 좋고요. 예. 네. 이렇게 두 군데 이상에서 전투가 펼쳐지는 상황이 되면은 예, 확실히 좀 더 어리고 속도 네. 예, 이 손속에 있어서 지금 최강인 네. 전태양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하게 되는 거죠. 한동안 변혁태 네.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태양 선수가 막을 만큼 막았다 이건가요? 근데 변혁태가 지금 5시 알았나요? 5시 5시를 모르는 것 같고 등장 위치 어둡죠. 자, 일단은 전태양 선수의 이 병력 자체가 예 아까 전에 변혁 선수가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사태크까지 충원됐는데 너무 예, 손쉽게 그 병력들을 자신의 병력들을 잃고 이 병력들에게 너무 시간이 많이 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멀티태스킹이 다시 또 전태양 선수가 제대로 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혁태 선수 자원 빡빡합니다. 132의 인고스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본진 쪽으로 직접적인 타격 팩토리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 앞서서 선발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태양 선수가 추가 병력들이 쭉 예, 도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더 단단해지게 됐고요. 저 라인 자체가요. 지금 전태양 선수가 180인가요? 인구수가? 거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요. 네, 그 저 다더시 지역의 멀티를 변형태 선수가 수수방관한 것이 예, 뭐 수수방관은 아니군요. 몰랐기 때문에 예. 저 지역의 자원이 활성화되고 돌아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원적으로 약간만 앞서게 돼도 예, 전태양 선수가 모든 면에서 속도감은 사실 앞서기 때문에 생산이며 뭐며 네. 확 뒤집는 거죠 그냥. 자 이거 본진으로 팩토리 점령하러 들어갑니까 전태양 선수? 전태양이 더 아픈 곳을 때리고 있죠. 네. 예, 어느 정도 그 변형 선수가 센터 쪽에 멀티를 칠 때 전태양 선수는 상대방의 심장부를 타격을 가하는 이거 너무 아픈데요 변형태. 거기에 병력들 더 추스려서 다시 한번 드랍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변혁태 못 맞게 된다면 이번 포트리스 세 번째 세트도 결국 전태양 선수에게 내줄 수 있어요. 어쨌거나 변혁태 선수도 전태양 선수의 팩토리 지역에다가 타격을 해주면서 맞불을 좀 놔야지 이게 뭐가 되거나 말거나 하는데 아무튼 전태양 선수가 계속 수비 질질 끌려다니고 막 이럴 때까지만 해도 변형태가 손이 느려도 끌고 가는 맛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전태양 선수가 반격을 개시하면서 서로 간에 정신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전태양이 한 발짝만 앞서게 돼도 저 멀리까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그럼요. 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멀티 쳐봐야 아무 소득이 없어요 변형태. 그렇죠. 또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멀티태스킹에 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태양 선수는 그 아웃쪽 집중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고 소세 드랍십으로 또 멀티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요. 기관 시설이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변형태 선수의 본진 쪽 서플라이 디포 계속 깨져나가고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수습이 거예요. 안 돼요. 수습이 안 됩니다. 이곳이 또 드랍십 한 기만 보내도 막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드랍십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변형태 선수가 확실히 그 경기의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 좀 놓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자, 근데 바로 또 전태양 선수가 이렇게 막을 병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측면에서 확실하게 내가 앞선다라고 하는 걸 전태양 선수가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전태양을 잡으려면 전태양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가야 되는데 웬만한 선수들은 전태양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그 중반에 변형 선수가 레이스에게 드랍십 두기 잡히고도 그 정도까지 기세로 몰아붙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기세를 끝까지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까지 누가 빨리 뛰어가는 시합을 하는데 빨리 뛰어가는 시합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뭐 다리 걸어도 되고 때려도 되고 뭐 이런 시합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딱 시작하자마자 전투력이 뛰어난 변형태가 발은 느리지만 네. 로우킥 한 방 딱 때리고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전태양 선수는 다리가 아팠고 절뚝절뚝하면서 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픈 게 났어요. 나으니까 확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가속도가 붙어서 전태양 선수는 계속 빨라지는데 변형태 선수는 사실은 몸이 무겁다 보니까 가속이 안 붙어요. 아 오늘 공구레이스 전태양 선수가 선봉으로 나오면서 정말 선봉 올킬의 기세가 폴폴 풍깁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태양 올 이번 시즌에 작정한 올킬 오늘 하겠다고 마음 먹었네요. 그렇죠. 초중반까지 확실히 전태양 선수가 계속 리드를 하면서 3킬 무난하게 하겠네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들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변형태의 반격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뭐 어미역께서 말씀하신 로우킥, 하이킥 뭐 이렇게 날리면서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고 약간 방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공격을 퍼부었으면은 변형태가 잡았을 텐데 장기전 이 멀티태스킹 전태양이 그 멀티태스킹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를 잡아내네요. 전태양 선수와 싸울 때는 일단 장기전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그레이스 선수들은 일단 신속하게 끝내고 그리고 뭔가 가야 되겠어요. 저 젊음으로부터는 저 스태미너로부터 나오는 저 속도감을 못 따라가요. 차라리 이제 전략적인 초반 승부를 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물씬 들어요. 네, 3대0. 이대로 전태양 이번 시즌 첫 선봉 올킬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네 번째 세트에서 펼쳐지는 아즈텍에서 그 명함이 엇갈리겠습니다. 전태양의 선봉 올킬 잠시 후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구는 무조건 막아야겠습니다.